부스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전시를 하면서 전 제품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또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. 전자식 상황인가요? 약간 전자로 제어되는 광학식? 저는 초점 가운데로 맞추시는 눈을 조금 더 가까이 갖다 대셔야 되세요. 이렇게? 저쪽 캐논 갤러리 글자를. 아우, 근데 초점이 보이는데 초점은 아직 안 맞아. 이제 맞는다. 이제 보인다. 아, 됐다, 됐다. 어우, 이게 거의 뭐, 렌즈로 따지면 한 800mm 정도 느낌. 이런. 네. 이게 전원이 있나요? 이게? 아, 여기 뒤에 건전지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. 이게 어떤 뭐 제어를 하나요, 건전지가? 아, 여기 손떨림 방지 요거를 제어하고 있어요. 스테빌라이저. 네. 그래서 여기 온오프인가요? 네. 그렇군요. 요거는 좀 컴팩트한 모델이죠. 네, 좀 더 작게 나왔고, 여기는 누르면서 버튼을 누르면서 보셔야 손떨림 방지가 가능하세요. 아, 누르면서? 네, 여기 손목을 이렇게 눌러놓기만 하면 전원에 들어와서 바로 되는데, 이 제품은 누르면서 보세요. 아, 계속 흔들리는데, 누르면 안정화되는구나. 네, 누르면 조금 더 안정화되게 시야를 확보하시면. 이거는 거의 야구장 같은 데서. 네, 보통 스포츠. 그런 용이네. 관찰 가능하시고, 이거는 천문 천체 관람할 때 네. 그런 거나 아니면 저 뭐지? 산업용 뭐 측량이라든가 국립공원 관찰 그런 거. 이거는 전원 온오프는 없고 그냥 이걸 이것도 얘도 그냥 뒤에 건전지 들어가거든요. 건전지 두 개 들어가. 아, 그게 스테빌라이저요. 네. 안 넣어도 망원경은 가능하신데 여기 안 계시죠. 이것도 경기장용 보는 건가요? 네, 이것도 스포츠나 골프 75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고요. 네, 보시면 중 버튼 누르시면 한 번 누르면 백전으로 클릭까지 가능하시고 사진이랑 영상도 촬영 가능하세요. 이게 저거 같은데? 그 LCD로 보는 거, 광학식이 아니라. 초점 맞추는 건 따로 없나요? 여기 이걸로 초점 맞추시면. 아, 이걸로? 디지털 뷰라 이게 또 확대하면 노이즈가 좀 있네요. 이건 좀 가격이 싸죠, 대신에. 네, 지금 요거랑 충전기랑 SD카드까지 해서 현재 여기가 37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. 요거는 얼마 정도 할까요? 쌍안경인데 얘가 100만 원 초반대. 그쵸, 네, 역시 가격이 있어요. 네. 이게 확실히 잘 보인다 했더니 얘는 근데 진짜 화질이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조금 떨어져요. 이게 확대하니까 노이즈가 맞아요. 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. 맞아요. 근데 얘는 또 배율이 10배예요. 네. 손떨림을 이걸 누르면 고정을 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안 한 거랑 한 거랑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, 광학식이라 확실히 이게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. 얘는 누르면 켜져요. 얘 누르고 있어야 되고. 그 차이가 좀 있죠? 배율은 이게 18배. 네, 네, 네. 이거는 진짜 네, 완전 그냥 전문가용. 전문가용 진짜. 이거는 이제 경기장용. 네, 맞아요. 야구장에 딱 들고 가면 이게 막 눈 거리 이런 것도 되고. 이것도 네, 가능해요. 얼굴 크기에 맞춰서. 네, 눈 거리에 맞춰서 하는 거고. 여기 초점. 네. 겉에가 약간 우레탄 도장 같아요. 이게 재질이 금속 재질인데 안 미끄러지게. 네. 고무는 아닌 것 같고 느낌이. 네. 쌍안경 잘 봤습니다. 네. 네, 캐논의 지금 쌍안경 네, 모델을 좀 살펴봤고요.
네, 캐논은 이런 대형 프린터, 초대형 프린터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. 프로 5521 모델, 프로 시리즈. 여러 가지 지금 사진, 캐논 뭐 사진 전시회도 하면서 전문용으로 쓰는 이런 이제 프린터들도 전시를 하고 있어요. 네, 이렇게나 큰 프린터를 네, 출력할 수 있는 거의 뭐 네, 국립공원을 출력할 수가 있죠. 이렇게. 엄청나요? 네, 여러분 국립공원의 모습들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고퀄리티로 출력을 할 수 있는 프린터고요. 프로 541. 12가지 색 안료로 고화질로 인쇄를 하나 봐요.